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에 박경민 코치님과 준자강 대회 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박경민 코치님은 네트 앞에서 강점이 있어 제가 후위에 있는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과연 제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요? 경기 풀 영상은 오후 5시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찬스 상황인데 공이 떠서 확실하게 압박하지 못했습니다. 준자강 경기에서는 강하게보다 날카로운 스트로크가 더 요구됩니다. 경민 코치님이 드라이브를 치면 반대쪽으로 빠져나오는 공을 집중해야 합니다. 자세가 무너진 상황에서 강하게만 때렸습니다. 다음 동작이 늦어져 실수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처음 언더클리어가 짧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수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언더클리어의 퀄리티를 높이는 게 급선무입니다. 뒷사각 연습을 계속했지만 스트로크의 퀄리티나 무게 중심을 낮추고 더 사이드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을 밑으로 잘 눌러놨다면 네트에 붙어야 하는데 쓸데없이 뒤로 빠져 공을 다시 올려주게 됩니다. 이번엔 올려주지 않고 네트 위로 뜨지 않게 수비를 잘 해냈습니다. 드라이브 게임이 시작되면 한쪽 방향을 확실하게 봐주는 게 좋습니다. 직선 사이드 라인으로 더 붙어 스윙을 강하게 했어야 하는데 라켓만 겨우 갖다 대고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수비 준비를 확실하게 하고 공도 확실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국밥처럼 든든합니다. 지금은 뒷사각에서 유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며 랠리를 잘 이어갔습니다.
지금도 밀린 상태에서 강하게 타구하고 밸런스가 무너졌습니다. 다음 공도 좋게 왔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구하여 실수했습니다. 경민 코치님이 네트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한 발짝 앞으로 붙어 중간 볼에 대비해야 하는데 중심이 뒤로 가 있었습니다. 밀린 상황에서는 상대 선수가 네트 앞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퍼트보다 셔틀콕에 어느 정도 스피드를 주는 게 좋습니다. 밀린 상황에서 약하게 때리며 중심을 잘 잡았지만 그 다음 준비가 늦었습니다. 상대방은 드라이브 수비 이후 압박을 시도하는 모션입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네트 위에서 공을 잘 잡았습니다. 사이드 라인을 보고 드라이브로 타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불분명한 짧은 백핸드 클리어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지금도 한 발짝 앞으로 붙어 중간 볼 대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템포를 늦추며 공격권을 의미 없이 빼앗깁니다. 정말 든든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변시경에서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박경민 코치님과의 도전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